네, 반갑습니다. 5월 20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기억하시거나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식 강연에 있는데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동대구 옆에 영남일보 건물이 있죠. 신촌 3동에. 거기에 지하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강연이 있습니다. 자, 가입문의 가능하시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현재 이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니케이가 오늘 0.24%, 자, 일단 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지금 중국 증시 0.36%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자, 환율이 1193원 82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이 속도가 상당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다 말씀드렸다, 그죠? 그 환율은 지난 유튜브를 꼭 참고하세요. 자, 코스피가 일단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이 오늘 1.69% 많이 빠졌습니다. 자, 빠지는데 오늘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일단은 제약바이오인데요. 전체적인 움직임 잠깐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은 오늘 3.4% 빠졌어요. 신라젠 3.5%, 그 HLB 3.6%, 레디톡스 3.8%,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였죠. 4.7%. 그리고 코어링 티슈는 또 4.5% 빠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마찬가지 3.8% 빠졌고, 이 종목군들 특징이 다 뭡니까?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왜 빠진 데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신뢰도를 잃었다. 신뢰도.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항상 이제 종목군들 다 뭔가 이제 악재가 하나씩 있었죠. 악재가 하나씩 있으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데, 당분간 힘들다고 봐야겠죠. 여전히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라는 것은 항상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는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리고 주식이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런 꿈을 꾸기에는 너무 악몽이 될수 있는 그런 꿈들이 많다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생각하면 뭔가에 대해서 좋은 유럽에 대한 판권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뭔가의 계약이 터지면서 좋은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뭐 금감원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면,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내년 12월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라젠의 잠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빵 튀기 시작해 15만 2천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 권역 자체에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여기 돌파를 못하고 지금 빠져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A파동으로 봤을 때 이건 B파동이거든요. 그럼 이제 C파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C파동으로 형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B파동을 깨줘야지만 C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이 자리. 그래서 한 번, 반등, 두 번, 반등, 세 번, 반등, 네 번째 투매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항이 된 거거든요. 돌파하기 힘든 자리, 68,000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예 투매가 안 나왔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고 있지만 여기서 거래량 다시 한번 늘면서 주가도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빠져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역별이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격이 크지 않거든요. 원래 역별의 마지막 자리가 되면 이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금 근데 이격 자체가 크지 않죠.
이런 것들이 좀더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이 제약바이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마음 한켠이 아립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계속적으로 빠지는 걸 보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딨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그만큼 안 좋았고요. 또 이게 시대적 흐름이 또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이 유행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엔터주,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나 SM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였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또 거리가 멀어졌고, 옛날엔 파라다이스도 시가총액 상위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멀어졌죠. 서울 반도체가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적도 있었죠. 지금 또 멀어졌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이고 그 밑에 2등, 3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예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상당한 전성기를 지금 이끌어왔고, 다만 지금은 또다시 유행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뀌었죠, 이미. 코롱 TCG는 이미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내려갔고, 그 자리에 셀트리온 제약, 그 밑에 휴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제약바이오인데, 자, 요런 종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AB1 봐요. 이런 게 15등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말다 했죠, 사실. 지금 상당한 고평가인 거죠. 자, 코스피도 있는데, 차라리, 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계속 이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 심화됐지만 오늘 시장이 뭐 출발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비중을 좀 둬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왜 불길한 내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장기화가 돼버렸습니다. 장기화가 돼버렸고.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다음 달에 이제 G20 관련해서 중국의 시진핑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만나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이 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전까지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와서 좋아하지만 이때 만나서 다음 달에 6월 달에 만나서 얘기할 건더기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지금 현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지금 시장의 큰 문제가 이게 이제 글로벌적인 문제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된다는 겁니다. 오늘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이두 나라가 39%의 무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욱더 큰, 이런 우려감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도 뉴스가 많았죠. 뭐 미중 갈등이 봉합한 경제 역량이 지금 심각하다. 심각하다.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왔었는데 환율이 그만큼 빠르게 변한다는 것도 여기에 대한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도표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큰 영향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것이 결국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로 빠졌고 봉합이 되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올랐는데 자, 오를 때 누가 샀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약두달 동안 자, 수급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여기서도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데 외국인들과 지금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매도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붙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 좀 붙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2월달까지 자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지금 붙여가지고 올렸거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올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연기금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또 파는 건 누구예요? 파는 것도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이 팔았던 거에 대해서 연기금 말고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이 힘이 없어요. 문제는. 기관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 지수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시장이 돌아서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장 초반에 잠깐 뭐 이렇게 지수 자체가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처지면서 지금 지수도 같이 빠져버렸거든요. 지금은 외국인을 빼놓고는 지수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문제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적인 문제가 터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먼저 그것을 감안하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 결국 오늘 시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이 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격 메리트를 우선시하는 기관에 대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목별 장세가 유지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과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전체적인 섹터군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5G도 다 빠졌어요. 근데 몇몇 종목만 올랐습니다. 그죠? 그 철강주도 몇몇 종목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여기 화장품주들도 다 빠지고 대신 LG생활건강만 보합권이에요. 섹터군으로 지금은 구분해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점점점 더 위축되어 있는 상황. 오늘 제가 살려고 2176개라고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2174개입니다. 종목이. 2174개 중에 저는 이제 섹터군으로 이렇게 이런 섹터군들이 올라간다. 이런 매수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보면 이런 섹터군 중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오른다. 그만큼 현미경 장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 한 종목이 오른 거잖아요. 지금은 이 섹터군으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점이다.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이 중에서도 한두 개 이렇게 오르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이 전기전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빠져버리고 삼성전자에 조금 올랐습니다. 같은 전기전자가 항상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또다시 주가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시장을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삼성전자를 올린 것이 외국인이었다면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를 빼뜨린 것은 오히려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샀지만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했다는 것은 지수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삼성전자에는 매수세가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SK하이닉스에는 리스크 관리를 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벌써 대선 시장이 안 좋으면 정치 테마가 움직인다. 일단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이 정치 테마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여권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뭐 이낙연 관련주 자 뒤에 이거는 주식이니까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낙연주 그 유시민주 그 세 번 이재명주 이런 주가들이 많이 움직여요. 자 이재명주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에이텍 이런 게 이제 대장이죠.
A택 종목, 그리고 A택 TN. 예, 자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좋은 모습이고, 윈스, 뭐 이런 것들은 자회사에 대해서 성남과 관련이 있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요건 이제 5G와도 관련됐는데, 자, 요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였고요. 요세 가지 종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뭐 유시민주가 보혜양조. 그죠? 보혜양조 이런 것들, 반등, 뭐 대선이 나가니 마니 뭐 하는데, 반등 나왔고, 그리고 지금 TK케미칼. 누구예요? 이낙연주죠. 이낙연주. 자, 그리고 사촌동생 관련이죠. 그리고, 또 뭐, 남선알미늄. 오늘 조금 조정 나왔는데. 황교안주가 국일신도. 그죠? 뭐, 요런 것들. 뭐, 한창재지. 지금 고가 권역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요렇게 종목군들이, 뭐랄까, 이제. 그 디지털 조선까지 좀 테마성 재료가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된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보면 이런 디지털 조선도 지금 단기간에 좀 반등 많이 났는데 이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30%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한창재 이런 것들도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먹기 어렵죠. 이 고가 권역이 이제 또다 다르면, 여기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고요. 자, 국일신동도 여기 쉬고 이제 가는 거고요. 요런 거는 이제 방송에서 한번 먹었죠. 우리가 같이 해서. 그만큼 지금은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특징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난잡해요. 개인들에 의한 수급.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모펀드가 이게 올바른 사모펀드라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중을 조금, 돈을 조금 실어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관망에 대한 장세로 유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 자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개별 테마가 한 번씩 다 찍고 난 다음에 정치 테마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죽어버립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동차 관세 유예. 뭐, 우리나라는 유예가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환율 모멘텀. 자, 이 자동차 관련주를 계속 제가 지난달부터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 자체 1190원이라는 것은 기아차나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1110원대하고 1190원대랑 다른 건 엄청 달라요. 영업이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반등을 좀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물론 좋죠. 그런데 이 종목군들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보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매기세를 가지고 투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한우 시스템 이런 것도 괜찮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가를 회복해 줄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뭐, 서현이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이 자동차 업종 자체는 수급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는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사실 뭐 장이 빠지면 저도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뭐랄까요?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움츠러들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오늘 지수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도 이제 터져버렸는데 항상 이렇게 빠질 때는 증시가 막 정말 끝날 것 같이 아 이대로 그냥 맛이 가버리겠구나 이대로 소위 뭐 우리가 나가리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놓고 보면, 자, 2015년을 확대해서 보면, 자, 2015년도에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촥 좋았죠. 근데 이 2180에서 1800까지 다이렉트로 약 400포인트 가까이 되죠. 389포인트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번만에 팍 빠져버립니다. 반등 나오다가 또 다시 한 번 팍 빠져버리죠. 이렇게 빠지면 어때요? 또 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아, 이거 이대로 안 죽는다. PER 8배짜리다. 현재 지수가 8배밖에 안 되는 자리, PBR은 1배다. 청산가치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여기서 막 그래도 죽니 많이 뭐 죽는 거 아니냐, 뭐 주식 시익하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또 다시 달라져요. 지금 자, 이렇게 또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대신 이런 인내의 구간 자체는 항상 매년마다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 2016년도 볼까요? 빠져서 시작했지만, 자, 이렇게 놓고 또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막 개판 5분 전까지 막 내려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장중에 쫙 올랐다가, 그죠? 6월달에 또 팍 빠지면서 시장이 뭐 좋니 많이 이대로 그냥 무너지니 하다가 또 올랐다가 또 다시 한번 죽었다가 또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런 변동폭 자체는 매년마다 이제 대풀이 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좀 유연해져야 됩니다. 2017년도도 뭐 이대로 그냥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이때 또 주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빠지는 구간 안에서는 이대로 이게 여기까지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나가고 나면 아 이때는 별거 아니었구나, 이때 좀 더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2019년에 출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대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된다 하다가 빠지니까 아 주식 안 해야 되나, 아 역시 주식 해야 돼, 또 지금 빠지니까 아 주식 안 해야 되나 이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항상 하락과 상승을 항상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반복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내 종목만 살아난다, 그거는 어려워요. 사실 그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확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장이 빠진다. 그 시장이 빠지면 기업의 가치가 빠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와 시장과는 또 다른 부분이죠. 상관은 되지만 결국에 그게 100% 정비례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업의 가치 자체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같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욱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먼저 또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손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단기 성향과 장기 성향에 대한 구분을 먼저 본인 스스로 하라고 먼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시장에서 그럼 여기에서 나도 똑같이 정치 테마주를 하면서 단타를 막 열심히 쳐볼 것인가, 물론 그 방법도 저는 좋다 봐요.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팅을 해줘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결렬된 건 사실이니까 저기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장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대로 4만원 밑으로 내려올 것인가? 그럼 이대로 삼성전자가 망할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은 매년 대풀이 되거든요. 그럼 그 위기 상황 자체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맛있게 저가 권역에서 사는지도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 무작정 빠진다고 해서, 아, 나가리구나. 끝났구나.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절매 할 건 손절매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장기로 좀 더 내가 수익 관련으로 뭔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들어간 종목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대로 무너지는 종목군인가? 이대로 기업이 끝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왠지 이 기업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 성장성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을 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프리적인 부분에서의 드라이브가 들어가줘야 되죠. 낮을 때 낮아지는 가격대를 또다시 잡아주는 것도 바로 능력입니다. 그냥 능력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 팔고 나면 내 마음은 후련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후련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단기 성향, 장기 성향에 대해서 손절매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성향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빠졌지만 이 종목이 들고 있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가늠자적인 부분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대로 그냥 제약바이오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손절을 하시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아예 뭐 그냥 막 하고 또 뭐 하고 이래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하고 그래 할 수 있는데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기회비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비용, 이것을 본인들이 좀 더 판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버리고 기회비용을 살려서 살린 게 맞는지, 아니 내가 이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서 수익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종목별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다.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시장이 이대로 죽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년 항상 시장은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죽어난다고 얘기했지만, 항상 살아났던 게 시장이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적인 애로 우리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에 이때 이때 이렇게 빠지면서 이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거든요. 2150포인트에서 쫙 2644까지 내려갈 때 이때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면 ELW가 유행하고 있다. 일주일에 9000% 수익 났다. 그래서 이대로 하락장으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살려냈던 게 시장이었어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살아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2085포인트에서 892포인트까지 악재가 터졌지만 시장은 여기서부터 살아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여기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손절 다 하면 돼? 아니라 종목별로 다르고 여기서 올라갈 때는 그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선두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 무작정 시장이 빠질 거예요. 어떡하죠? 이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이 얘기가 이슈가 될 건 아니라는 거. 이게 되다가 시장은 또다시 어느 순간이 되면 무뎌집니다. 아예 미중 무역 분쟁 안 되는 거 알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아이 그래 그건 좋다. 그건 안 좋다. 안 좋은 거니까 빼놔. 대신 좋은 거 얘기해봐. 좋은 거. 그 좋은 걸 듣고 장을 또다시 반등으로 돌려 일으키는 것이 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희망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일장 관심주. 자, 가비아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가비아. 결국엔 일단 만 원은 갔고요. 만 원 갔는데 오늘 또 KINX. 여기 자회사라 했죠? KEINX. 요게 지금 또다시 신고가를 또다시 쳤어요. 가비아 이대로 꺾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간다고 봐요. 이 만 원대 보내려고 지금 주가 이런 게 안 올립니다. 보고. 빅데이터 관련이고요. 세트레가이. 도이치모터스. 마찬가지죠. 제가 빨리 뭐라 했어요? 결국에 이런 거는 간다. 이런 거는 보내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 최소 만 원은 간다 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거는 만 원 자리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아시죠? 외제차 관련해서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은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는 구조적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세트레가이. 이런 것들도 이제 기관 수급에 대한 힘인데 결국에는 많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도 빠졌다가 금방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부분 상승도 노려볼만 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세트레가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삼지전자. 자, 삼지전자는 좀 중요해요. 자, 삼진전자도 몇 번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LGU 플러스에 납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LGU 플러스가 어디에 장비를 많이 받느냐? 하웨이에 장비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하웨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행정명령을 내렸죠. 야, 얘네들 거 쓰지 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 대체가 될 수 있는 통신 장비. 자, 요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었을 걸 봐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문의가 와가지고 얘기하셨던 게, KG니시스를 잠깐 한번 다시 좀 받으려고 하셨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지금 KG니시스가 이제 동부제철을 인수하는 KG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 말도 맞고 다만 요거를 제가 방송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세력의 입장에서 언제 이익 실현이 나왔을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의 위치는 반등이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때문에 빠졌는데 분명히 뭐 지금 동부제철에 대한 인수권도 물론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자결제 관련해 가지고 본업이 잘 됐다면 이게 무슨 회사를 인수하든 간에 주가 이렇게 빠졌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전자결제에 대한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액 자체 우리가 온라인 상권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매출 자체가 지금 오히려 줄고 있어요. 커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경쟁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난입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난입이 많이 되고 난 다음에 대체 수단이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얘네들이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라는 것은 이대로 횡보하지 않거든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업황을 몰랐을까? 그 인수 과정을 몰랐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여기서 1차적으로 나갔던 거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또 저항이고요.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KG니시스 제가 업로드 해놓는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드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제가 잡소리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시장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맑은 날, 항상 기분 좋은 날은 없어요. 우리가 365일 어떻게 다 기분 좋겠어요? 어렵지.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인지를 하시면서 내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위안을 조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우리도 유연하게 좀 더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